질문 장전 더더더더더 더이야. 쏟아지는 질문 폭격에 핫한 인물이 직접 대답해드립니다. 뜨거운 인터뷰 줄여서 뜨터뷰. 어허, 이분의 예, 근황이 이제 많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고기로 따지면 금어기였는데 오늘 저녁에도 예능 프로그램에 네. 이제 나온다는 입질이 있습니다. 본인한테 물어보죠. 예, 박희순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희순입니다. 야, 아,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저의 그 어떤 일거수일투족을 그렇게 많지 않은 스케줄을 이렇게 다 어떻게 체크가 돼가지고. 아니 일단은 뭐 네. 저녁에는 뭐 어떤 거예요? 저녁에요. 네. 그 찐팬 구역이라고 네네. 야구들이 아 야구 팬들이 모여가지고 각 구단 팬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예능입니다. 아, 아 누구 누구 나와요? 일단은 거기가 이제 하나가 주축이어가지고요. 네네. 차태현 씨, 뭐 인교진 씨, 네 이렇게 뭐 조세호 씨도 나오고. 아 맞아, 거기 그 조인성 동생 나오고. 맞아. 제방에. 지난주에 나오셨구나. 네네네. 예예. 어떻게 뭐 아내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내의 반응이요. 네네. 이제 남편이 이제 나가는 일하러 나가는 날짜가 네네. 하나 둘씩 늘다 보니까. 네. 본인도 이제 조금은 이제 행복해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요. 예예예. 예, 예. 예. 그나저나 오늘 이분 때문에 예 가이드 복장을 하고 나왔나요? 네. 예. 아. 완전 가이드인데요. 네. 네네. 맞습니다. 느낌 네. 좀 좋아요. 오늘 스페셜 게스트 누구죠? 네. 일단 이분 목소리가 담긴 공연 실황 영상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 목소리를 불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내일 아침에 목소리 쌩쌩한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 미워할 거야. Here we go.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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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미성, 붐, 쇼팅, 성량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분입니다.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 비정, 금지된 사랑 등등 수많은 히트곡을 가지고 있고요. 데뷔 30주년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락 가수, 찰랑찰랑 긴 머리를 자랑하는 국민 언니 김경호 형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야. 세상에 두 분 너무 반갑습니다. 예예예. 예, 예. 잘 지내셨죠? 네네 잘 지냈죠. 예. 야 근데 처음부터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공연 시랑 들어주신다길래 예. 저는 노래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 경호 씨가 예. 본인의 이 LIV 그 라이브 공연을 들었는데 예. 본인이 직접 이 모니터 했을 땐 어때요? 그렇죠. 굉장히 당황스럽고요. 와와 야. 예. 이렇게 해외 라이브 실황 같은 것도 가끔 보시면 네네. 이렇게 유도하는 그 멘트 있잖아요. 소리 질러 뭐 이러는 거. 네네. 그건데 예. 아니 미워할 거야가. 네네. 아니 질리지가 않아요. 헤이트할 거야. 미워할 거야. 이거는 뭐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처음에? 나온 거 그러니까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네네. 저도 그 미워할 거야 이게 제 성대모사를 누군가가 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도 못했는데 네네. 마치 그 유행어처럼. 오, 아, 네. 그렇죠. 김경호 씨 하면 거의 뭐 트레이드 마크죠. 그렇지. 네, 미워할 거야. 미워도 네. 다시 한번 네. 그 다음에 미워할 거야. 네. 야 아까도 뭐 살짝공 예. 이야기를 했지만 데뷔 30주년 지금 전국 예 투어 콘서트를 하고 네. 있어요. 예 네. 어디 쪽이에요? 네. 저번 주에 제가 전주 공연을 먼저 잘 마쳤고요. 네네. 이제 드디어 이번 주가 네. 토요일 날 서울 공연을 네. 앞두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아마 하시죠 콘서트가. 네. 예. 그렇죠. 네. 30년을 락 가수로 활동하셨는데 네.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입니다. 가수, 락 가수로만. 그건 도자기야 인간. 그러니까요. 도자기. 네. 감회가 어떠신가요? 뭐 카세트. LP 그니까요. 그 마지막 시대부터 CD 그다음 네. 음원 시장까지 이제 30년인데요. 네. 오늘 오랜만에 이 라디오 스튜디오를 보는데 네네. 거기에서부터 감회가 오던데요. 와. 너무 많이 변하니까 해가 갈수록 변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시스템들이 네네. 그걸 다 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현역으로서도 여전히 활동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드리고 네네.
왜냐하면 팬들이 아니면 30년이란 세월을 겪다 주년 앨범을 만들기는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네. 공연도 할 수 있고 해서 굉장히 기뻐요. 그러니까 뭐 경호 씨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양주로 태어나도 30년짜리 양주로 태어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 않죠. 아,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또 검색을 해보니까 지난 30년 네. 동안 구설수에 오른 적이 한 번도 없는 연예인으로 굉장히 또 유명하시더라고요. 이게 또 어떤 비결이 있나요? 네. 비결요? 네. 글쎄 이거를 칭찬 받아도 받을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기 관리를 정말 잘하시는. 그럼 그럼. 네. 아, 그냥 예. 일반적으로 예 많은 국민들께서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네. 살아왔을 뿐이고요. 그리고 제 일을 무묵히 했을 뿐입니다. 그냥. 그게 어떻게 보면 예. 저는 그냥 뭐 이렇게 쓱 진맥하건데 그게 집안의 가풍입니다. 아 네. 마도파도가 그만큼 잘 예 이렇게 키워 주셨으니까 이게 쭉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네. 예 박희선 씨 문자 왔습니다. 네, 김소연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경호 언니. 예. 오랜만이에요. 의자에 앉아서 이러고 있었는데 언니 때문에 일어나서 들어야겠어요. 어허. 또 박은희님 와 게스트가 김경호이라니 대박입니다. 졸음이 살짝 왔는데 경호님 보는 라디오 등장에 눈이 크게 떠지네요. 그리고 그 앞전 시간이 우리 윤수연 씨인데 윤수연 씨도 좀 머리가 길잖아요. 네, 저도 그렇죠? 오랜만에 뵀어요. 근데 둘이 같이 딱 있는데 트리트먼트가 예. 경호 씨가 더 나. 더 반짝거려. 머리 관리까지. 실크로드야. 네, 네. 헤어 관리까지 예, 예.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네. 네. 아 김경호 씨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박희순 씨 준비한 게 있죠. 그렇죠. 네. 희순이가 하루에 제일 시간을 많이 쏟는 게 초록 검색창 네이땡 검색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준비한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휘순이의 폭풍 검색. 제가 폭풍 검색을 통해서 알아본 레전드 가수 김경호에 대한 사실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답변해 주시고 혹시 틀린 게 있다면 바로 이 자리에서 정정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폭풍 검색입니다. 김경호는 91년에 KBS 개그맨 공채 시험에 응시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진짜요? 1차만 합격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1차 합격인데 네. 제가 개그맨이 되고자 응시한 건 아니고요. 네. 그 연극영화과 제 동료 친구가 네. 개그맨이 되고 싶어 했는데 네. 정말 안 웃깁니다. 그래서 그 뭐든지 두 분 다 개그맨이시면 이 두 사람이 개그를 칠 때는 네. 누군가가 이끌어준 사람이 있으면 마지막에 한번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번 꽝 터지면 웃으면 딱 그만이고 아니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가 그걸 못해요. 아.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네.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안 되거든요. 개그는. 네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역할을 바꿨다가 제가 합격하고 걔는 떨어졌습니다. 합격이 됐어요? 예. 1차를 합격하셨다고. 예. 근데 그 당시에 왜냐면 개그맨 하려고 그러던 친구가 많아서 1차 합격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때는 그럼, 그럼. 지금보다 더한 게 진짜 몇천 명이 시험 보셔가지고 네. 그래서 몇백 대 1이라고 그랬는데 네. 뭐 아시겠지만 저는 가수를 꿈꾸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무명 시절이었고요. 그래서 뭔가 친구한테 도움이 되자 그래서 그냥 같이 손잡고 간 건데 예, 좀 그렇게 됐습니다. 너무 궁금한데 그럼 그 네네. 친구분은 예.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지금은 성인 영화 감독하고 있습니다. 야, 잘 풀렸네. 대표작이 뭐예요? 대표작이 뭐예요? 홍보 좀 해줘. 잠시만요. 좀. 안 됩니다. 얘기해줘. 그 경호 씨 하나만 해줘요. 무슨 그 부인 뒤집혔네 뭐 이런 거 해야 되기 때문에 잘아가 예. 한 바퀴 돌았네 예 무슨 무슨 국물 막 이래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이분은 네. 국물하고 자라 뒤집힌 거면은 아하 봉준호야 야 성인 쪽의 봉준호야 어떤 알아 누군지 알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그래도 하신 거네요 지금 네. 네네네 야. 예. 야, 하여튼간 두 분 다 성공하셨네. 그러니까요. 오, 네. 왜냐면 50, 60 먹고 무슨 낙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성인물이라도 있어야지. 네, 감독하고 계시니까. 육신이 안 따라주는데. 네. 예. 많이 창피합니다. 네. 아, 창피하다니요. 예, 예. 그리고 예. 또 김경호 씨가 예, 예. 목포 출신이라고 예, 들었는데 제가 전남동 목포입니다. 개그 콘서트에 히트한 생활 사투리의 개그의 원조였다고 전 들었거든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살짝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사실은 그 검색하시면서 네. 제가 예전에 개그맨 시험을 봤다 이거 많이 얘기가 있었는데요. 네. 그 방금 말씀드린 그 1차를 합격한 내용이 네. 그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서 박준영 씨가 생활 사투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너무 많이 놀랐거든요. 네. 야.
그 어찌 보면 감히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모호합니다만 제가 원조가 아니었나. 아~ 예, 그 1차 때 사실은 그 친구는 외계인의 갈등 뭐 이런 걸 했었는데 네. 이거 절대 재미없다. 오오. 그래서 오오. 생각해낸 게 내 사투리를 한번 써먹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순신 장군 그거와 또 생활 사투리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사투리를 이용해서 표준말을 사투리를 이용하는 예 그런 것들을 좀 했습니다. 그때 좀 기억나시는 그래, 그래. 좀 있으세요? 뭐 시험 봤을 때 두 가지를 했었는데요. 네네. 그게 이제 그 당신이 마음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키스하고 싶어요. 이거를 네. 이제 전라도 말로 바꾸는. 그게 생활 사투리였는데. 잠깐만. 네. 당신을 사랑해요. 키스하고 싶어요. 예. 그 전라도요 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 네. 친구분하고 잘 어울리네. 네. 네네. 네. 당신을 사랑해 키스하고 싶어요. 전라도를 한번 해주세요. 사랑해요. 키스하고 싶어요. 전라도는요? 지빈아 나한테 오늘 완전히 찍혀버렸으니까 나의 주댕이로 확 받아보시오. 이걸 했습니다. 잘하신다. 호흡을 아시는데? 터티네.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서 한 호흡 좀 늦게 출발했으면 별로거든. 그러니까요. 야. 이영건님이 문자 보내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개그맨 두 명 앞에서 개그 강의하는 30년차 락커 김경호 씨를 보고 있습니다. 아, 나 지금 여기 MTM인 줄 알았어. 전원 선생님인 줄 알았어. 에이. 지금 갑자기 우리 학습 받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몇 년 했어요? 네, 저 20년입니다. 개그는 뭡니까? 개그는요? 예, 경호 씨한테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아, 개그는 어떤 편안함 속에 나오는 웃음인데요. 아, 제가 뭐 이렇게 이렇게 전달할 건 아니고, 네, 저도 뭐 지금 많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아, 네. 경호 씨는 개그에 대해서 템포를 하고 딱 집어줬는데. 근데 그게 정확합니다. 네네. 개그는 진짜 호흡이거든요. 와, 정말 근데 감각 있으신 것 같아요. 아, 나 이야기 들었어요. 네, 예, 예. 우리 박혜순 씨 검색해 보니까 그 경호 씨 아버님 어머님 두 분 다 모두 아나운서셨다고. 처음에는 데뷔하기 전에 그러니까 자꾸 물어오셨는데 네. 그 뭐 굳이 직업이 무엇입니까 물어오시진 않으셨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지만 그 예 저희 아버지께서는 예 K 방송 예. 광주 KBS에서 아나운서 정퇴하셨고요. 아~ 어머니께서는 이제 12 예. 네네 알죠. 기독방송 아나운서. 아, 아까 예. 목소리가 아주 선명하고 딕션이 좋은 이유가 있는 거야. 아까도 혈통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 예. 아나운서시면 거의 우리나라 1세대 아나운서.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네. 재능이 좀 있으십니다. 그런 쪽으로. 또 임혜성님 김인경호 씨 팬인데요. 전라도 사투리를 허벌나게 잘 쓰시는데 고향 생각나고 친근해서 좋아요. 오늘도 라이브 샤우팅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혹시라도 네. 그 경호 씨 네. 노래 하시다가 슬쩍 사투리 하나 쓱 넣을 수 있는데 있으면 하나 넣어주세요. 노래하다가 하다가 쓱 이렇게 넣을 수 있는데 즉흥으로 무리하지 마시고 왜냐면 노래를 워낙 그 잘하시는 이제 다락가죠, 다락가. 네. 워낙 잘하시니까. 예. 이번에 그 준비하신 노래 뭐 어떤 노래인가요? 라이브 노래? 그 뭐 30주년 앨범이 뭐 12집 앨범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거는 저 제대로 들으셨으면 해서 예 익숙하고 오랜만에 한번 불러드릴게요. 사랑했지만. 야, 이거 있죠. 많은 사람 앞에서 듣지 마세요. 뭐 시간 되면 어디 그냥 혼자 나가세요. 아니면 저 운전하다가 저 밖에 보면서 이렇게 쓱쓱. 네. 다들 볼륨을 높이실 겁니다. 아, 지금부터. 이 노래 듣고 수분 안 떨어지면 이상한 거죠. 네. 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잊어버려. 애란 눈물도 흐르겠지. 그늘이 마음으로 이런 가슴도 저리겠지. 권혁수 버전으로 한번 해볼까요? 때론 가슴도 저리겠지. 외로운 의미로 사랑했지 마요. 감사합니다. 야, 일단 뭐 노래 들으면서 다들 뭐 어느 부분에서는 예 아리수가 터졌을 거예요. 야, 수분 정말, 좀 예, 흘렀죠. 정말 찐이네요. 찐. 어, 네. 박희순 씨 뭐 네. 어, 감상평 어때? 아 이게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네네. 정말 이 바로 한 1, 2m 앞에서 이렇게 이 김경호 형님의 노래를 들을 수 있다는 거는 제가 네네. 이 정말 이 직업을 잘하고 있다. 네네. 너무 네. 너무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네네. 직업을 잘하고 있다. 그 멘트만 잘랐으면 공인중개사인 줄 알겠어요. 네네네. 이 직업을 잘하고 있다. 잘 이용하고 있다. 네. 네. 자, 아, 문자 왔어요. 네. 예. 유나님이 보내줬습니다. 업무 중인데 라이브 더 잘 들으려고 이어폰 끼고 들었는데 그럼요. 명품 가수 레전드 가수는 정말 역시 다르네요. 소름이 쫙 돋았어요. 에어컨이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아 네. 요즘은 뭐 덥다 덥다 하는데 네. 그 경호 씨는 뭐 더위 탑니까? 아니면 뭐 추위를 많이 타요? 저도 덥긴 한데요. 네네. 저는 추위를 더 많이 타는 것 같습니다. 아, 오히려 썸머네. 더운 게 더 날 것 네.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자, 문자 왔어요. 3892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김경호를 성대모사하는, 네, 권혁수를 성대모사하는, 아, 김경호라니 너무나 귀하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예, 저도 요즘은 이제 권혁수 씨를 성대모사하는 가수가 돼요. 워낙 권혁수 씨가 또 예능에 나와가지고 우리 경호 형님 또 성대모사를 간혹 하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 계기로 해서 권혁수 씨랑 많이 친하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권혁수 씨가 이제 저를 너무 희화화했다는 이유 때문에 저를 피하고 도망 다녔다고 하는데 저는 계속 잡으러 다녔거든요. 그 얘기를 너무 하고 싶어서 너무 고마워서 뭔가 가수가 활동기가 아닐 때도 권혁수 씨가 활동하니까 뭔가 활동하는 것처럼 그렇지, 보이고요. 그렇지 그렇지. 예. 2부에서 오겠습니다. 쏟아지는 질문 폭격에 핫한 인물이 직접 대답해 드립니다. 뜨거운 인터뷰 줄여서 뜨터뷰. 뜨상의 월요일 코너 뜨거운 인터뷰 뜨터뷰. 월요일이면 뜨상에 출근하는 개그맨 박재순 씨, 스페셜 게스트 레전드 가수 김경호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예, 뜨거운 퀴즈 나가죠, 휘선 씨. 네. 네. 퀴즈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형님이 너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데요. 텃밭 가꾸는 영상. 좋네. 앨범 언박싱 영상. 축제관 영상 등등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초록 검색창에 김경호 세 글자를 검색하면 최근 소식에도 나오는 김경호의 너튜브 채널 이름 땡땡처럼 김경호. 여기서 땡땡에 들어가 말은 뭘까요? 네. 어허, 뭐 힌트 없나요? 힌트. 네네. 힌트요. 제가 왼쪽 어깨가 이런 탈골입니다. 아하. 네. 아하. 그래요? 땡땡성 탈골입니다. 아, 네. 그래요? 네. 여러분들 검색하시는 김에 우리 경호 형님 너튜브도 한번 검색하셔서 구독도 한번 해주시고 그럼 더 좋죠 뭐.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앨범 그 언박싱하는 거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예예.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오늘부터 매주 월요일은요 뜨상 백상데이, 문자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백화점 상품권 딜리버리 할게요. 아, 문자 왔습니다. 어허. 네. 아, 일단 요거 좀 저 소개 좀 하죠. 예. 네. 역시 뭐 그 머리카락과 관련된 질문이 많이 오는데요. 네. 강도아님이 여자 사람인데요. 김경호님 요즘처럼 더운 여름에는 긴 머리 어떻게 관리하세요? 찰랑찰랑 긴 머리 관리 비법 좀 알려주세요. 아, 이런 질문은 좀 많이 받아. 너무 많이 받죠. 네, 그렇죠. 네. 이제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긴 머리 관리, 윤기 이런 거 전혀 관심 없습니다. 예, 네. 저는 지금 헤어샵 안 간 지가 10년이 넘었고요. 예, 집에서 제가 다 이제 염색도 제가. 진짜요? 예, 그리고 머리도 제가 깎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 탈모에 관련된 그 영양제를 꾸준하게. 예, 이제는 그것에도 관심 많습니다. 그러면 그 경호 씨 머리에 좋은 영양제가 뭐예요? 뭐 역시 아시겠지만 맥주 효모나 비오틴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영양제. 그걸 꾸준히 먹는. 그래. 예. 콜라겐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개념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접착제 역할을 해주는 거네. 그렇죠. 네. 예. 네. 자, 김준서님 머리 빨리 말리는 비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저는 머리 말리는 시간 때문에 쇼컷으로 5년째 살고 있어요. 아이고, 네. 이거는 비법이 없는데 저처럼 머리숱이 좀 적으신 분들이 훨씬 유리합니다. 얼핏 보면 머리가 길어서 그래 보일 뿐이지 저는 머리카락이 되게 얇고 머리 말리는데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냥 드라이로 말리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이게 그 네. 머리 또 숨 많은 분들은 많은 대로 또 고민이 있고 진짜 많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또 네. 고민이 있고요. 아마 머리 기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네네.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름에는 정말 덥습니다. 아 저도 예전에 등허리까지 예, 길러본 적이 있는데 예, 그냥 거지라고 그랬거든요. 네. 저는. 근데 경호 씨는 이쁘잖아요. 예. 그렇죠. 네. 자 이번에 발표한 데뷔 30주년 앨범에 김종서, 박완규, 윤도현 씨 등이 이제 참여를 했는데 네. 30주년 앨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네. 본인한테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 저와 네. 30년을 같이 해온 선후배 동료가 네네. 그 과거 99년도에 왜 가수들이 모여서 부른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담은 노래가 Now and You의 하나 되어라는 어, 네. 그거에서 한번 착안을 해서 저도 30년 기념비적으로 해서 선배님이신 김종서 선배님 뜻이어서 도연이랑 완규랑 우리 후배들 세 명과 함께 같이 내 노래를 하나 불렀으면 해서 흔쾌히 승낙을 해주셔가지고 이야, 같이 불렀습니다. 와, 예. 되게 의미 있는. 네. 다들 저기 네. 그 어르신들 표현으로 다 장발이네요. 네. 어, 네, 그렇죠. 다 머리가 길이시네. 네. 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락커시고요. 네. 네. 이 뮤직비디오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 예. 아, 그래요? 다 제작했습니다. 오, 예, 보실 수 있어요. 야, 한번 봐야겠네. 네. 예. 궁금한데 말이죠. 네. 예. 김경호의 30년을 한마디로 이제 말하면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한마디로요? 네. 포기를 모르는 성실성? 성실함? 어... 네. 한 번도 쉬어본 적이 거의 없었던 아... 것 같아요. 네. 야... 귀감이 되는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그 뭐 성실은 뭐 다 알지만 네. 뭐 배신하지 않는다고 네. 그렇잖아요. 벨트 감는 이유가 성실이거든요. 그렇죠. 와, 네.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으니까 벨트를 어... 항상 1인자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30주년 앨범에서 또 저희 청취자들에게 꼭 좀 추천해주고 싶으신 아 노래가 있다면은 한 곡만 고른다면 어떤 곡이 있을까요? 물론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은 따로 결정이 되었고요. 네. 예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앨범의 앨범 타이틀이 더 락커거든요. 네. 3000년의 락커의 삶을. 네네. 그래서 All is the Rocker. 우리 모두가 다 락커. 그래서 이 곡 쓸 때 가사를 좀 먼저 염두에 두고 써서 네네. 그래서 조금 애정이 더 가는데 코로나 3년을 지나고 나서 마이크를 풀고 첫 공연을 했을 때 제가 무대 위에서 관객을 바라본 느낌을 썼거든요. 네. 그래서 더 락커라는 곡을 좀 많이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어, 더 락커 이제 뭐 말씀하셨네. 처음에 이렇게 그 영향 준 분이 누구예요? 스승님이? 네. 아무래도 예 저는 항상 방송에서 많이 얘기하지만 네. 국내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예, 김종서 선배님께서 어. 저의 큰 멘토셨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분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예, 지금도 여전합니다. 예. 또 그런 스승님이 있어야지 또 후배들이 봤을 때 또 김경호 같은 또 스승님이 이제 생기시는 거니까. 그렇죠. 네. 네. 천유진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3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어떤 걸 제일 먼저 해보고 싶으신가요? 네. 30년 전으로요? 네. 야 궁금하다. 락커 말고. 30년 전이면은 이제 뭐 가수를 처음 시작하시는 그때가 아닐까요? 그렇죠. 네네네. 20대 초반. 네. 그때 그 엄청나게 누렸던 그 수많은 공연 가운데서도 네. 2만 명을 놓고 했었던 88 잔디마당에서 99년도 포이천에이드 공연을 했을 때 당시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야~ 거기에서 한번 그 관객들을 모시고 타임머신이 있다면 예, 한번 공연을 모든 아. 단점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야. 2만 명 앞에서 공연하는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요? 그러니까 와. 지금 2만이랑 그때 네. 2만이랑은 완전 전혀 다르겠죠. 다른 거거든요. 네. 예, 예. 예. 그때는 어땠어요? 현장 분위기가? 아, 지금도 생생한데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 야외 공연이었는데 비 예보가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그 저는 88 잔디마당에서 그 어떤 가수분은 바로 옆 앞에서 또 야외 공연을 하셨는데 거기는 비가 와서 우비를 입고 공연을 보셨대는데 네. 저희 그쪽만 비가 안 와서 그 기억이 좀 많이 생겨. 이야, 이건 네. 이건 뭐 기적 같은 일 아닌가요? 네. 바로 선 하나 사이 두고 옆쪽은 비가 왔는데 정말 많이 신기했습니다. 네. 네. 야, 호랑이가 다 바꿔폈나? 어떻게 된 거야? 이야. 그래요.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그 김경호 씨에게 이제 부탁하고 싶은 한 소절 라이브가 있다면 예 보내주십시오. 가요, 팝, 트로트, 동요 등등 뭐든지 예, 가능합니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그럼 김경호 씨 30주년 앨범 중에 이 노래 들어보고
볼까요? 그래도 타이틀곡을 한번 감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락커요? 다시 플라이. 다시 플라이요? 네. 다시 플라이. 예. 그럼 다시 플라이 한번 크게 한번 외쳐주세요. 네. 어떻게 외쳐? 뭐 그냥 이거 헤비메탈 곡이 아닌데. 아 그냥 편안하게 김경호 스타일로. 예. 11집 정규 앨범 예 타이틀곡입니다. 다시 플라이. 알겠습니다. 뜨거운 인터뷰, 뜨터뷰 개그맨 박희순, 가수 김경호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씨, 노래 좋다고요. 네. 네네. 어디 부분이요? 뭐 그렇게 디테일하게 물어보시면 늘 제가 당황합니다. 아니 뭘 디테일해요? 네. 그냥 어떤 그 근데 그 멜로디와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진짜 계속 흥얼거렸어요. 진짜. 네,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맞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많이들 네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네.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이 네. 가사도 물론 들어오지만 이 계속되는 반복되는 멜로디가 네네. 좀 쉽게 다가오신다고 맞아.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좀 뭐랄까 이제 저 그 멜로디가 그 보일러가 돌아간다 그러니까 따숩네요. 그렇죠? 네. 예. 사람이 일단 청심한 먹은 것 같아요. 마음이 편안해지잖아. 맞습니다. 이게 음악입니다. 네. 네네. 예. 김한수님 또 보내주셨습니다. 김경호님 제가 본 첫 연예인이에요. 저 초딩 때 목포 중앙하이츠 아파트에서 나 누군지 알아? 연예인이야 하면서 경호님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가셨어요. 야야야야야야야. 그 꼬맹이가 30년이 지나 지금 38살이랍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야. 세상 이걸 기억을 한다고요? 대박이다. 하이츠. 아니 이분한테는 첫 연예인이잖아요. 그럼. 그렇죠. 이게 기억이 평생 갑니다. 기억나요? 기억이 글쎄요. 네. 쓰다듬은 우린 친구들이 많은데 오호. 예, 정말 근데 저는 이분의 기억력에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네요. 아니 왜냐면 첫 연예인이니까 맞아요. 그 베이비 때는 절대 못 잊어버려요. 아, 저 당겨답니다. 왜냐하면 그 항상 그 많은 팬들께 그러니까 시간이 없거나 이럴 때는 어쩔 수 없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특히나 저는 어린 친구들한테는 그게 정말 기억에 남거든요. 맞아, 상처가 맞아. 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돌아와서라도 안아주거나 예 기억에 나쁜 기억으로 남지 않게끔 하려고 노력을 많이 좋은 사람이야. 예. 저도 그 연예인 친구들한테 박희순 네. 씨도 그 뭐 이쪽에선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이제 평가되어 있는데 예. 저도 후배들한테 아니면 뭐 형님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가 직업이 왜 그분들이 우리를 알아봐 주니까 우리가 맞습니다. 먹고 사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쇳덩어리 탈 때 그 네. 시간 놓치지 않는 이상에는 그 전까지 해줘라. 맞는 말씀이십니다. 예. 아니 진짜로. 예. 자 이쯤에서 퀴즈 정답 발표해 하죠? 네, 김경호 형님이 너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데요. 초록 검색창에 김경호 세 글자를 검색하면 최근 소식에도 나오는 김경호의 너튜브 채널 이름 땡땡처럼 김경호 여기서 땡땡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도착한 문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권다솔님 예. 네, 습관 저도 습관처럼 들어가서 천안 대종 공연 언제 뜨나 확인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항상 감사합니다. 네네. 예. 이혜경님 습관처럼 열심히 구독해서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올려주세요.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자 김경호 씨 정답이 뭡니까? 네 바로 습관처럼 김경호 습관입니다. 습관처럼 김경호 이름을 이렇게 지은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처음에는 저희 팬들도 약간 어리둥절 하셨어요. 네. 아니 그 많은 이름 가운데 들어오지 않아 그랬는데 저는 제 의지가 좀 그랬거든요. 습관처럼 카메라를 켜겠습니다. 습관처럼 저를 보러 와주세요. 네네. 습관처럼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이런 의미로 습관처럼 김경호라고 정했습니다. 야, 이 습관처럼은 이 상렬이가 썼어야 되는 습관처럼 상렬이 왜냐면 습관처럼 요거 녹색병 냄새 많이 나는데 나랑 겹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뜨거운 면이라고 하셨잖아요. 아, 야 이쪽은 뭐 주로 뭐 하는 거예요? 네. 아직 그건 정해지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그 다른 어떤 유튜버들은 뭐 먹방이 돼서 먹방을 한다든가 뭐 네. 다양하게 하시는데 저는 일주일에 말 그대로 일상
아니면은 그날 그 한 주 동안 만약에 뭐 공연이 있었다, 네. 행사를 갔다, 뭐 지방에 가면 있는 그대로 카메라 켜고 저희들 모습을 찍어 편집을 해서 올린다든가, 아니면은 요즘 같아서는 이제 텃밭 가꾸는데 푹 빠져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그렇고요. 예,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가끔가다 혼자서 저만의 레시피로 먹방 같은 거 직접 음식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먹는 모습 보여드리고 뭐 이런 정도입니다. 예. 그런 거 뭐 저희가 뭐 실험 많이 했지만 한 화분에다가 는 저 김경호 씨 노래 들려주고 한 화분에다가는 김경호 노래 안 들려주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차이 보여주고 네. 이런 거 좋잖아요. 예, 그냥 뭐 네. 지금 어찌 보면 네. 남들 거 보면서 좀 약간 배워가는 과정인데요. 지금 매니저 저희 매니저와 단둘이서 편집하고 찍고 다 하고 있는데. 편집도 하세요? 예, 우선 장비는 일단은 아주 뭐 초라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고화질 장비 정도는 아니 그 저 성인 영화 그 하는 감독한테 찍어달라 그래요. 아, 그 친구랑 연락 안 된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제가 조만간에 한번 침투하겠습니다. 아마 조연출에서 연출 감독이 되었는지는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한번 예 습관처럼 한번 예 한번 침투하겠습니다. 습관처럼 예. 방문해 주세요. 예, 네, 가야죠. 네. 자, 가수 김경호 씨 앞으로 도착한 한 소절 라이브 신청 문자 좀 보죠. 네, 이건 정말 최초인데요. 저희 뜨상의 왕 작가님이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네, 우리 작가님이 문자를 보냈대요. 50원 썼네. 네, 김경호 씨가 리메이크한 핑클의 나우를 꼭 듣고 싶습니다. 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예전 그 혹평과 호평을 같이 받고 힘들었던 노래이긴 했습니다. 아, 나갔을 때. 네, 지금은 예. 괜찮잖아요. 지금은 얼마든지 간데 그때는 참 락커가 너 웬일이냐 막 이랬던 노래인데 이거 락으로 편곡을 했거든요. 많이 앞서가죠. 편곡이 좋았죠. 이게 이제 처음에 예. 그게 이제 락으로 처음에 이제 막 그 강렬한 디스토션 기타 소리가 갸랑갸랑갸랑 네. 막 이러면서 막 에이 막 구호 외치면서 부르는데 이게 이제 주로 많이 기억나시는 부분은 후렴 부분이잖아요. 네. Came into my life, yeah, make me fly again, yeah, 눈 바래왔던 상상처럼 Love, I'll always be with you, yeah, I don't want for me, yeah, 내게 눈이 먼 것처럼 Love out 뭐 이렇게 불렀었다. 이제 뒤에 이제 구호 외치는 부분은 팬들이 알아서 이렇게 정확하게 외쳐주시고 이야 그쪽으로 이제 점프를 탔네. 예예. 네. 예. 자 시디님이요. 네. 예. 경호님 곡 중에 첫 이별이라는 곡을 듣게 됐는데요. 라이브 영상은 없더라고요. 첫 이별 한 소절 라이브 부탁드립니다. 어떤 네. 노래죠? 야, 이분은 정말 찐팬이신가 봐요. 저도 가물가물한 노래인데. 첫 이별? 세상에 1집 1번 속에 들었던 노래인데 이게 노래가 그 되게 감미로운데 후렴 부분이 어떻게 하려고 그 모든 얘기를 내 가슴 속에 다 묻어놨나 아니라고 얘기해 이제 내 빈 가슴 속에 또 너의 눈빛이 널 스친 바람이 서서기고 무너지는 기억에 또 너 이렇게 된 와. 야, 가사 혹시 누가 썼는지 아세요? 이승호 씨라고 과거에 유명하시죠. 아십니까? 아, 그럼요. 역시 저희 세대시군요. 그 예전에 처리아미의 너누의 뚜벅이 사랑 가사 많이 쓰셨던 분이죠. 예. 그래가지고 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여쭤본 거예요. 발라드 가사를 정말 잘 쓰시는 분. 네네네. 예. 또 감동인 게 팬들이 네. 이렇게 곡을 원하시잖아요. 근데 한 곡 한 곡 이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또 불러주시는 모습이 옆에서 딱 지켜보기 너무 감동입니다. 일단 박혜순 씨 말대로 네. 김경호 네. 동생이 그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여기 있는 자리 30주년 네. 성실이라고 그랬잖아. 네. 성실한 거야. 네. 매 순간마다 귀감이 예. 됩니다. 자, 광고 좀 듣고 올게요. 고민 타파 버라이어티 뜨거우면 주랑률 뜨거운 인터뷰 뜨터뷰 개그맨 박희순 레전드 가수 김경호 씨 함께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뜨터뷰 공식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락 가수 하시겠어요? 아, 저는 뭐 어떤 생각 안 할 필요 없이 절대적입니다. 예. 저는 락이라는 장르가 저에게 가장 잘 맞고, 예,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도 없고, 뭐 비주류 음악이다 어쩌다 한다 하지만 저는 이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일말의 후회도 없습니다. 오, 예. 그럼 다시 태어나도 다시 락커?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야. 목소리를 다시 허락해 주신다면, 네네. 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네네. 예, 저는 이 목소리 그대로요. 네. 아니면 다른 목소리 말고. 만약에 다른 목소리를 태어나게 해주신다면, 네네. 그래도 후천적으로 노력이라도 해서라도 다시 락에 도전할 것 같습니다. 어허, 네. 야. 자, 문자 봤습니다. 네, 치아나 둘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김경호님 라디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30주년 너무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20년 더 무대에서 노래 해주세요. 서울 콘서트도 대박나길 기도합니다. 네, 네. 이번 주 4시 6시죠? 4시 7시 반 2회 공연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장소 예. 어디예요? 연세대학교 대강당입니다. 예. 왜냐면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렇죠. 예. 네. 왜냐면 그 시간에 가려면 또 미리 한 2시간 전에 여기저기 이제 그렇죠. 좀 이렇게 알아봐야 되거든요. 네. 네네. 야, 벌써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예, 경기도 광주에서 오셨는데 멀리 오셨어요. 그 너튜브도 또 잘 되셔야 되고. 네. 그 제목 이름이 뭐라 그랬죠? 습관처럼 김경호입니다. 아, 습관처럼 김경호. 곧 우리 상렬이 형님이 습관처럼 방문하실 겁니다. 그래요. 네. 예, 그날 뭐 손 좀 떨어봐야죠. 네. 정말 만약에 그래 그렇게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감사히 한번 내셔보겠습니다. 아, 제가 감사하죠. 경호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